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 다른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다시 이제 말하는데, 그 경배 시간 때 목사님 따라서 우리 같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멘. 예, 참 빠른 찬양 이게 막 하다가 경배 시간 때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따라 불러야 돼. 아, 무릎 꿇고 목사님 하듯이 그렇게 같이 해야 돼. 아멘. 아멘. 예. 끝까지 이렇게 넋 놓고 있지 말고, 이렇게 딴점 피우고 있지 말고, 이게 목사님이 무릎 꿇으면 같이 무릎 꿇고. 아멘. 예. 그럴 수 있겠어요? 목사님 무릎 꿇으면 같이 무릎 꿇고. 그리고 목사님 서서 찬양하면 서서 찬양하고, 목사님 또 앉아서 찬양하면 앉아서 찬양하고.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예, 계속 서서 찬양, 서서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기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아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아멘. 예,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막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되잖아. 이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였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0분, 딱 30분만 하는 거야. 아멘. 30분이 1시간 되는 거야. 아멘. 왜 놀래? 30분이 1시간 돼. 1시간이 얼마 돼? 2시간 돼? 아멘. 너희들 입으로 얘기한 거야. 아멘. 너희들 입으로 얘기했어. 2시간. 1시간이 2시간 돼. 아멘. 할렐루야. 또 2시간이 4시간 되고. 아멘. 예. 기도줄이 막 24시간 잡혀야 돼요. 기도줄이 24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더 시간 가기 전에 그때 그 순수함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 우리 같이 차근차근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베드로의 사역지가 여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부터 베드로가 거의 등장 안 합니다. 언제부터 등장 안 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착고에 채워놨는데 베드로가 구출받게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착고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영화, 빠삐용인가요? 아니면 뭐, 또 어떤 이스케이프 무슨 뭐 영화가 있는데, 탈옥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탈옥하는 영화? 근데 탈옥하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철사 하나 가지고 막 수갑을 끌고 탈옥을 하고, 그리고 쇼생크 탈출 그 보면은 망치 하나 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영화 얘기가 왜 자꾸 나와. 그래가지고 탈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탈옥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좀 벽이 뚫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탈옥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탈옥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탈옥. 이거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구원받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구원은, 현세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구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교회들이 베드로까지 순교하게 되면 이거 좀 위험하다, 이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초자연적으로 착고가 풀려지게 되므로 구출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막 이제 어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는 것이라. 나 베드로요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요 하는데 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구원받았네 이러고 빨리 이게 기쁜 마음으로 문으로 다가가가지고 문을 열고 막 베드로를 얼싸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고 나 베드로요 그러는데 베드로 말도 안돼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또막 베드로 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 구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주셨는데 베드로 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 이미 그 기도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 기도는 끝났는데 계속 베드로 구해달라고 막 기도. 예? 기도하고 있는 거. 근데 로데라고 하는 어떤 여자애가 베드로다 이러고 꼬마야 꼬마야. 베드로다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 기도 들어오셨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기도를 들어오셨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때 환경에 어떤 구애받지 않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임하면 이미 그 기도는 끝난 거예요. 그 기도는 안 해도 돼. 그 부분에서 이제 기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응답이 왔기 때문에, 평강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내가 이제 염려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절대로 염려로 반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유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장악해 나가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기도자에게, 중보 기도자에게 있게 되어질 수 있음을 얼마나 여유로워요? 베드로가 막 두드리는데 탁 이제 로데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아저씨다 이러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문 잘못 열어주면 어떻게 돼? 나 베드로요 이러는데 혹시 그 다른 사람들 잡으려고 온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위험한 짓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로데가 근데 진짜로 믿은 거야. 베드로가 진짜로 구원받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진짜 믿고 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행적이 없어집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역이 끝났냐? 그게 아니라 비밀 사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 사역이 얼마나 확장되어졌는지 여기 지금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문다면 1절 나그네.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뜻이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처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집에 사시죠? 여러분들은 행복자일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노숙자 사역 가는데 이제 가보면 거처가 없으신 분이
노숙자 예배 가운데 서울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이 있다라고 한들 그 집이 영원히 우리를 맞이할 집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맞이할 집은 오직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뿐임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예식. 그래서 예비 시간 때 산만하지 않도록 아멘. 왔다 갔다 자꾸 산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훈련받는 곳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3,000명 되잖아요. 그럼 막 저기서 뭐 애들 뛰어놀든지 뭐 왔다 갔다 하든지 막 그냥 말씀 증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예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예민하게 돼 있어. 근데 3,000명 있는 데 가면은 와 소리를 질러도 막 그냥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민하게 돼 있어. 예민하게 돼. 이게 뭐야? 축복. 할렐루야. 축복이 훈련. 예? 3만 명 모인 데서는요, 막 졸아서 자도 돼. 막 엎어져서 자도 돼. 근데, 여기서는 졸면은 내가 좀 예민해져. 여기서는 졸면 내가 예민해. 이것도 뭐냐? 다 훈련, 훈련. 아멘. 예.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우리 같이 배웠는데, 사람이 늙어간다 이거예요. 늙어갈 때 뭔가 가슴 한켠에 허무함이 느껴지는 머리가 빠졌다. 예전에는 머리 숱이 굉장히 많았는데 머리가 빠졌다. 제가 이제 제 친척형 진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내 머리카락을 딱 보더니 너 옛날보다 조금 머리 숱이 없어졌네 나한테 다 그러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 내가.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너 머리 감을 때 팍팍 감지 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여러 가지. 너 좀 있으면 대머리 된다. 막 나한테. 웃지 마세요. 지금 웃음을 막 참고 있는데. 대머리. 상상이. 여러분 그 비전을 보지 마세요. 비전을 보지 마세요. 예, 근데 대머리.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10대 때와 20대 때랑 몸 상태가 달라. 확실히 달라. 10대, 20대 때는 진짜 막 죽자 사자 막 축구하고 뭐 농구하고 농구도요. 하루에 5게임 막 6게임 뭐 계속 해도 막 지치지가 않아. 예. 근데 요새는 한 게임 하다가 나 죽을 뻔했어. 조카랑 옛날에 이제 농구하는데 한 게임 하다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럴 때 내 몸이 조금 이거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때 약간 이제 허무함이 느껴지게. 그리고 이제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안경 쓰게 될 줄 몰랐어. 이거 딱 보는 내가 어느 날 공항에서 이동규 목사님인가요? 누구 이제 마중하러 딱 나갔는데 공항에 뭐를 이게 내가 대신 체크해 줘야 되는데 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시력이 2.0이었어요. 2.0. 지금도 멀리 있는 건 다 잘 보여. 멀리 있는 건. 2.0, 1.5야.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력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 눈은 소머즈 눈이다. 아마 그렇게 소머즈 눈을 잘 모르지. 띠띠띠띠 하면 막 저 멀리까지 가. 소머즈. 내 눈은 그런 초자연적인 눈이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근데 가까이 있는 게 막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폴령 목사님이 옆에서 노안이다 났다 그런 거야. 근데 충격을 받았어. 내가 생전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실제 내가 수습이 안 될까 하는데 아내가 또 안경 전문가잖아요. 아내는 시력이 되게 나빠요. 눈이 이렇게 큰데 시력이 좀 나빠가지고 안경을 옛날부터 썼어요. 안경 전문가예요. 그래서 안경치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노안 초기 단계입니다 딱 그런 거야. 노안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노안까지는 아닌데 노안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폴령 목사님한테 했어요. 노안이 아니고요. 노안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노안입니다. 나 딱 그런 거예요.
그게 노안이면 나는 그런. 근데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노안이래. 근데 내가 충격을 진짜 이게 약간 좀 쓸쓸해지더라고. 약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에바다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은 제가 또 있는데 또 인생은 70이요 강건함 80이요 하나님께서 이게 늙어가는 거를 막아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면 안 늙은다. 야 그러면은 전세계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 믿을걸요.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면 안 늙은다 그러면 전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근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갈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허무함.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인생이 나그네구나. 인생이 나그네. 그래서 노년 때는요. 이 전도서 12장 우리 애들이랑 아까 나눈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안 봐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노년에 쓴 얘기에 말년이 되면은 이제 노년이 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기 이제 장례식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장례식 때 누가 나를 위해서 통곡할지 왔다 갔다 통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높은 데 올라가기 싫어한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기 싫어. 왜냐면 높은 데 올라갔다가 잘못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삐걱삐걱거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기 싫어한다. 예, 그리고 또 메뚜기 하나 버거워한다.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뚜기 하나. 모세오경에 메뚜기가 뭐라고 나와요? 그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굉장히 자기를 비하할 때 굉장히 이제 뭔가 가치 값어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도 버거워. 그 값어치 없는 가벼운 메뚜기. 자, 니들 니 벌레를 다 좋아한다고 그냥 가정하고 메뚜기가 손에 딱 들려져 있으면 그냥 뭐 팔짝팔짝 뛰면 뭐 귀엽겠지. 아멘. 예. 메뚜기는 우리한테 해를 주지 않아요. 메뚜기는 좋은 곤충이에요. 파리 모기는 나쁜 곤충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곱등이는 나쁜 곤충이야. 메뚜기와 곱등이는 달라. 메뚜기는 날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날아다니면서 이게 뛰어다니는. 이거는 이런 곤충은 좋은 곤충이에요. 근데 곱등이는 뛰기만 하는데 날아다니질 못해. 그러니까 그 해충. 곱등이는 이게 확 죽여버려야 돼. 근데 이제 메뚜기. 메뚜기가 얼마나 그 가벼워요? 근데 그 가벼운 메뚜기도 버거워한다. 메뚜기도 버거워. 뭔가 짐이 지어지면 뭔가 거부한. 그리고 또 늙으면요 문이 다 닫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활짝 문을 열고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솔로몬이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만 그러냐? 니들도 그럴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그럴 때 오기 전에 한번 따라해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안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혹시 오게 되면 혹시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혹시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근데 아무튼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늙어가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늙어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하게 되는 가운데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왜 하나님께 헌신을 내가 가장 정말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때 내가 왜 뛰면서 찬양 안 했을까? 내가 가장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때 왜 그때 시간을 못 드렸을까? 왜 백조 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봤을까? 왜 더 기도를 안 했을까? 왜 그 타이밍 때 금식을 안 했을까? 내가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데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오늘
그래서 애들아 너희들 빨리 예배 드려야 돼. 아멘. 아멘. 너희들 빨리 기도해야 돼. 아멘. 예, 오늘처럼 30분 그래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 박수.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목사님 너 진짜 기뻐. 진짜 할렐루야. 예. 내가 주일날 또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다 망가네.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막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근데 그것도 다 보약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예, 보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면 저 목사님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구나 이게 두려움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어쩔 수 없이 다니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목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되게 웃네. 기도를. 자, 근데 훈련이 훈련. 근데 너희들 때 너희들 이제 시기 지나가기 전에 때 다 지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빨리 선행학습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기회 지나가요. 유치원에 때 생각해봐. 유치원에 때 생각. 유치원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봐. 나는 유치원이면 내가 어떻게 지내겠다. 얘기할 수 있겠지. 어? 내가 만약에 유치원이다. 지금. 어? 그럼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생각이 없어? 생각을 좀 해봐. 그러니까 아직 어린 거라. 별 생각 없이 지내는 거라. 지금 아직도. 천진난만하게. 근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 나그네라 이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라 이거예요. 세월이 점점 가면서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가 거할 처소는 하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한번 따라 해보실래?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라고나.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은밀한 죄에 내게 있더라도 다 주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은밀한 죄가 없어지고 은밀한 가운데 친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함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구별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구별되어져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내가 선교사 가겠다 그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가 거룩한 거냐? 아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단계단계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깊이 성숙함 가운데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상급 최고의 상급입니다. 최고의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함이 주어지는 이게 이 세상 최고의 축복. 그 어떤 복보다 더한 축복이 바로 거룩함의 성품 가운데 나가게 되는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에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린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그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자비인지. 생각해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뭐예요? 난 확실히 아네.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어디 가사에 있는데. 난 뭐 알 수가 없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 헛된 거 신기루와 같은 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기루와 같은 인생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것 욕망을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 것을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도 드려왔지만 내가 더 드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에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타이밍에 정말 더는 드릴 것 없어서 생명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 인생으로 인도함 받길 저는 원합니다. 아무튼 그 나그네 인생. 자, 그 오늘요 푸틴이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집무실에서 뭐 또 집무하다가 눈깔이 뒤집어져 가지고 쓰러졌다. 텔레그램에 누가 이제 그런 비슷한 정보를 공유를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누군 거짓말이다 이게 진짜다 하는데 근데 뭐 오늘 그렇게 푸틴이 뭐 안 죽어도 언젠가 푸틴도 죽어요. 언젠가는 젤렌스키도 다 죽어요. 언젠가는 오바마도 다 죽고 언젠가는 바이든도 다 죽고 트럼프도 다 죽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자의 마음은 장례식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결혼식장에 맛있는 뷔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끝에 있는 것입니다. 끝. 그래서 우리 인생 최상의 인생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장로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제 수많은 예수 믿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유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니 갑자기 이제 그 장로님 얼굴이 귀신 얼굴로 싹 바뀌더니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그거를 제가 신학 어떤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봉사 충성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귀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욕할 때 얼굴이 귀신 얼굴로 바뀌더래요. 귀신을. 그러고 죽었대요. 이거는 완전히 지옥 간 거라. 그분이. 완전히 지옥 간 거라.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가운데 가족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데 이게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라.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돌아가신 가운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얘기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5분, 10분, 뭐 한 20분 다 듣는데요. 돌아가신 다음. 그래서 제 얘기 들리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가락을 탁탁 움직이더니 후다닥 일어났대. 그리고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천국가 나 전도 받아가지고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지마 이러고 한 20분 동안
가족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천국 갔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현랑사모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고 저랑 현랑사모랑 부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적기도도 막 따라하게 하고 제가 이제 성경도 이제 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 이제는 제사 안 드리겠다 다 그러시고 그 가정에 제사가 끊어졌어. 원래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가 끊어졌어. 제사 끊어졌어. 그리고 정기영 목사님 부산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기영 목사님 교회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셋이 그 할머님이랑 저랑 현랑사모 택시 타가 저희 차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 다시 아내랑 저랑 갔는데 거기 현랑사모 큰 삼촌이라고 보면 되죠. 큰 삼촌이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줘가지고 너무 고맙네 이러면서 막 이제 저한테 그렇게 감사를 표시하시더라고. 저랑 현랑사모한테. 예,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걸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찬양 중에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 지금 숨 쉬고 있어. 얼마나 감사. 나 지금 주여. 나 지금 하나님 살려주시고 계셔. 그래서 난 찬양할래. 아멘. 나는 말씀 증거할래. 아멘. 나는 공부할래.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대로 공부할래. 아멘.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또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고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인, 어저께 돌아가신 그분이 그토록 바랬던 그분이 그렇게 원했던 회개하고자 하는 그 시간 우리는 오늘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다른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아니에요. 기회는 오늘 뿐이에요. 하면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현재 타이밍 때 적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니 할 때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일 것이고 생명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오 생명이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는. 나는 지금 부활이오 생명이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앞으로 뭐 주님 앞으로 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과거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지금 부활이오 생명이다. 지금 부활이오 생명이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복음서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내 언제 사랑할 거예요? 지금부터 빨리 안 하실래?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막 그렇게 보이는.
내가 인터넷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 사랑하실 거야? 아내를 언제 사랑하실 거야? 예. 아유, 저 아내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아, 제가 제 인생에 없다는 게 한 얘기 아니고 지금 오늘 안 나왔다 이거예요. 오늘 안 나왔다. 오늘 이삿짐 싸기 위해서 어머님 홀로 있게 할 수 없어가지고, 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지금 그 이삿짐 센터와 같이 지금 다 이사 다 끝났다라고 연락 왔는데,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불쌍해. 왜 나한테 시집 왔지? 막 불쌍.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하는데, 그리고 평생에 그래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쌓이는 게 없어. 쌓이는 게 없어. 그래서 얼마나 어떨 때 이제 되게 불쌍한지 안타까운지. 그래서 또 내가 잘해줘야겠다 생각하는데 또 생각만큼 또 잘해주지 못하는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근데 그래도 마음가운데 한켠에 그 긍휼한 마음을 꼭 있어요. 긍휼한 마음. 제가 이제 지하교회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지하교회 할 때 그 사모님, 할머니 사모님 기억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기억나요. 할머니 사모님이 저한테 다 그러시고, 아내한테 잘하세요. 아내가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해. 막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사모님 처음 봤어. 자기가 회개했대요. 왜냐면 그 사모님은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비판해. 다 이러고 쳐다봤대. 설교할 때. 저렇게 설교하면 은혜 못 받지 막 이러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막 이게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이러면서 따지고 그랬는데. 근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세 명밖에 없는데 나랑 사모랑 그 할머니 세 명밖에 없는데 내가 막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라. 아니 세 명밖에 없는데 무슨 아멘이야. 사모가. 근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막 저희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야 대단한 사모가 대단하대 막 이러고. 그리고 내가 좀 약간 서운한 게 어디 아프면은 나한테 기도를 받아야지 사모한테 자꾸 기도 받으려고 그래. 내가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놓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내가 먼저 딱 이게 손을 하는데 사모님 빨리 기도해주세요 딱 그런 걸. 예, 그러면 사모가 근데 기도하면 막 낫다라고 막 또 간증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 그런데 나한텐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사모한테 신유의 연사가 있네 딱 그런 거야. 나한테는 안 그러셔. 나한테는 안 그러셔.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누릴 걸 너무 많이 이제 누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못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어떤 여정 가운데 우리 거를 별로 챙기지 않는 그런 이제 인생 가운데 아무튼 우리는 가장 이제 귀한 어떤 가치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자녀 문제 뭐 주변 분들이 계속 이제 뭐 이야기하고 또 어떤 귀하신 분이 어떤 목사님이 또 문자가 왔어. 병원에 안 가보려고. 안 가려고 그러냐. 병원에 한번 가봐라. 내가 또 용안 어디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이 뭐 약을 먹으면은 그게 이제 애가 생길 수 있다. 약을 안 먹어가지고 애가 안 생겼다. 막 그러시는 거. 근데 나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심각하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저 약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겠다 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싫어하고. 근데 아내가 좋아하면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각하면 안 되나? 그 아브라함 되는 건가? 아무튼 아브라함이 사라 말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그리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빠요. 저희 교회 아내가 하는 일이 많고 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또 이제 열심히 그 섬겨주고 하는 가운데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라.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 저는요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떨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나와. 예,
아무튼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다음에 탁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소스가 넘쳐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왜 심심해요? 왜 눈물로 기도 안 하니까 심심하지. 그러니까 뭔가 같이 있으면 소스가 막뭐 농담거리가 넘쳐나.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농담거리가 막내 안에서 샘솟듯이 막 이게. 그리고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어디 갔다가 또 여기 가자 그러면 또 여기 갔다가 그러다가 또 바빠 이러면 또 이제 노터치 서로 예 그러면서 또 서로 할 일도 하고 이러는데 서로 아쉬움이 없이 그렇게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땅 가운데 숨쉬며 살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이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시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마지막에 여러분들 손에 쥐고 갈거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갈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여러분들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애들 교육이에요. 애들 교육.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애들은 또 애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또 애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너희들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제 다 너희들 이제 좀 이제 크게 되면 또 밑에 애들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근데 만약에 들어오면 니들 가르쳐야지. 아멘. 앞에서 막 기도 안 해도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은 야,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겠지. 아니야? 아니야? 놀게 내버려도? 아, 아니야. 박수! 애들이 변화가 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또 어저께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무 애들만 보고 살려고 하나? 애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애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목사님은 나를 설교의 제물로 여기시나? 뭐 애들이 그렇게 생각, 해서 상처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내가. 근데, 딴분 보고 설교하기 부담스러워. 딴분 보고 설교하면 너무 이제 나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내가 막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이거 부담. 근데 애들은 편한 거예요. 애들은 심하게 얘기해도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편한 거예요, 애들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보다 그래도 30년 이상 또 살았잖아. 30년 이상 살았어요. 30년. 우와, 너무 많다. 줄이고 싶다. 근데 줄일 수 없어. 30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아무튼, 나그네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질지 이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자. 이 나그네는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이 칼빈주의자들은 미리 아심에 대해서 이중 예정론을 주석을 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존 웨슬레는 이 미리 아심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거부할 때그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의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잘못 믿으면, 나는 칼빈주의가 이단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가게 되어지면, 조금만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완전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완전 인생 포기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천국 가는 삶으로 예비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내 인생 어차피 지옥 갈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 근데 진짜 정상적인 칼빈주의는 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식으로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칼빈주의는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는 것이라 다. 내가 이제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는 뭐에만 신경 쓰면 돼요? 경건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칼빈주의예요. 근데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택정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이퍼 칼빈이즘이 발달되어졌을 때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 섬에다가 그냥 다 싸그리 가둬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들어갈 애들이라서 교화 불가능한 애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섬에서 격리되어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섬에 진젠도르프 백작,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런 곳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한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 그리고 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24시간 중보기도 하고 한 대단하죠. 모라비안 교도가 경건주의에 아주 폭풍을 일으킨 것이죠. 폭풍.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 때에 그 어떤 계획이 있는데 나이별로 다 다른데,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 가운데 동참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방향성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실 때 성령님의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의 반응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죠. 모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역사여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제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상 숭배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싫어해야 됩니다. 한 성령이면 그래요. 제가 용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또 서로 사랑하는 걸 만약에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 성령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향성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순종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때그때 한 번따라 100% 어느 정도 여지를 두지 않는 완전하게 순종하는, 우린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사는 삶과 완전하게 순종하기 원하는 삶과는 그 결과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성령님께 순종. 할렐루야. 공부할 때도 누구께? 공부할 때 학습지에 순종해? 공부할 때 뭐 A4용지 거기 글에 순종해? 그게 아니. 할렐루야. 성령님께.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곳 예배 드릴 때도, 찬양 인도할 때도 내 목소리에 의지해요? 아니에요. 콘티에 의지해요? 아, 오늘 콘티 잘 짰네. 이야, 기가 막히게 짰네. 근데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콘티가 별로 내 마음대로 잘 안 짜여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 막 안 울고는 못 빼기는 그런 은혜가 또 있을 때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최고의 욕이 뭐라고 난 생각하냐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목회자 최고의 욕입니다. 성령 없이 목회 불가능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은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의 흐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 야, 어떻게 또랑또랑 잘 듣고 있냐. 너 이해가 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오늘 혼자 있을 때는 저기서 항상 예고 자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옆에서 야 또랑또랑 잘 듣고 있네. 할렐루야. 예예 예, 그 막 너희들이 형들이 이렇게 탁 잘 듣니까 애들이 잘 또 따라오잖아. 아멘. 예. 그래서 자 성령님은 거룩한 흐름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또 따라해 보실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자. 겸손한 가운데. 근데 순종하되 한번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100%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충만한 가운데 100%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 여러분들 되시, 그게 자신감이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거만하게 볼 수 있어도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사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피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피 뿌림이 먼저예요? 순종함이 먼저예요? 제가 이 순서가 요한일서에도 나온다 그랬죠. 빛이 먼저예요? 피가 먼저예요? 빛이 먼저라 그랬죠. 요한일서에 여기도 순종함이 먼저예요? 피가 먼저예요? 순종함이 먼저예요. 순종함이. 빛 가운데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을 해야 돼. 용서를 하고자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자 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우상 숭배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효도하고자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전에 효도하지 않았었던 모든 과거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바 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택하심은,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뜻 안에서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 베드로 전후서를 꼭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짧기도 하고 쉽기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볼 때 너무 위로가 많이 된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베드로 전서후서 너무 귀한 서신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 전서후서가 학식이 없는 사람이 쓴 티가 난다 이래가지고
별로 중요시 여기 것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가 중요하지 베드로 전후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도 사도적 권위 가운데 쓰여진 것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아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예수님이 뭐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가운데 동참하게 된 성도들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산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소망,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예수님의 심판 때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소망임을 이것만이 참 소망임을 산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심판 때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이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그것을 항상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신 그 소망은 한번 돼요. 산소망. 산소망. 영어로 뭐야? 영어로 living hope. 찬양하잖아. living hope. 예. 산소망이 된.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 그래서 건물 하나 삐까뻔쩍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참 이제 그 소망이 된다. 그것이 참 이제 우리가 오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것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참 이게 귀한 것이죠. 근데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끝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 얻는 거, 그리고 집 하나 내 소유로 삼게 되는 거, 그것이 그것만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질없어요. 근데 그러나 산 소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예비하셨다고 한 사실을,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처소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손이를 왼손, 다른 사람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거든요. 알아주신다. 깊이 안다. 하나님 깊이 알아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 악인들은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도 산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해야 돼. 이제 3학년부터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길이 없어. 2학년부터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길이 없어. 이제는 그거를 한번 봐야 돼. 뭘 봐야 돼? 수학을 봐야 돼. 할렐루야. 뭘 봐야 돼? 영어를 봐야 돼. 할렐루야. 예? 과학도 봐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중학교 공부를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선행학습을 빨리 마치면 빨리 대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올해 입부를 맞는 것이라. 올해 입부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교 면접 때, 대학원 면접 때, 이거 올해 입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그 로스쿨 때도 마찬가지. 로스쿨 때도 올해 입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대학교 나이 때 이제 올해 입부를 맞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또 그보다 일찍 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올해 입부를 다 맞는 것이라.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일찍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풀이를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한풀이를 하는 거야. 니들은 한풀을 받아야 돼.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근데 내가 목사님이 가이드해 주는 길이 나쁜 길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다시 사는 길은 없지만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진짜 그렇게 선행학습을 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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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쟤도 듣고 있어요. 저기 눈 뜨고 있어, 제가. 예? 야, 저 듣고 있네. 야. 코딱지 파지 마. 근데 아무튼, 해서 올 A뿔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자, 올 A뿔 맞고, 로스쿨도 가고, 뭐, 시험도 뭐다 합격하고 하는 것도 참 귀하죠. 근데 그것만이 소망이면 뭔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소망이면 뭔가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려요. 이야, 할렐루야. 주님, 내 합격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고, 올해 입부를 맞고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마음으로 F학점을 주님께 드립니다. 울면서 옵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여, 이 F학점 맞아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인생이 될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드린 인생도 귀한 인생임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인생. 그 인생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언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소망이다. 물론 이제 그것도 참 이제 귀해서 영어를 꼭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멘. 근데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제가 요즘에 어떤 유튜브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찬송가를 번역을 하는데, 와, 진짜 맛깔나게 번역하대. 영어 번역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분은 딱 보니까, 미국에서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가지고 찬송가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찬송가 그 번역본 너무 부족해. 근데 그분이 영어 원래 뜻으로 딱 번역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아 내가 진짜 몇번 울컥울컥했어.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아름답나나? 완전 이건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시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시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름다운 시 고백이 다 누구 고백? 내 고백. 할렐루야. 너 고백이야? 내 고백이야? 내 고백이. 너 고백이 되면 안 돼. 예? 내 고백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저 찬양도, 저 오늘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그거 잘될 거야. 잘 된다. 잘 된다. 그거. 이 찬양이 언제 쓰여진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어떤 변호사님이 자녀분들을 폭풍우로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죽은 그 바다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이제 마음껏 어리시면 자식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죽게 되어지면 상처가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도 그 장소로 확인하러 가는데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이라. 그때 저 찬양이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저거 썼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저 가사입니다. 근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찬송과 가사가 정말 귀한 가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튼 찬송과 가사만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곡을 만들어볼까. 뭐, 아니면 또 찬송과 곡 가지고 내가 또 찬송과 같은 가사를 또 이제 개사해가지고 또 붙여볼까. 뭐 여러가지 생각들도 많이 해보는데,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 장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상황보다 귀한 상황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한 사실, 이것이 산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산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1장 5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축구선수, 아무리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도 그것이 다 빛이 바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부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 오래 두면 다 부패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좀 오래되니까 이게 좀 색이 이것도 오래되니까 이것도 먼지도 끼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금메달 얘기했어요. 어떤 금메달은 더러워. 오랫동안 안 닦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제 이사 갔는데 이사 간 집 보니까 처음에 좀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럽더라고. 더럽더라고. 그래서 주방 안에 이렇게 막 이게 샥 열어보니까 와, 그 찌든 때가 막 이제 그 묻어있는데 그 더럽더라고. 아무튼 근데 그 찌든때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내가 제거했느냐? 아니요, 난 아내를 안 시킵니다. 그럼 내가 했느냐? 아니, 내가 또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어머니가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돈을 내서 그 이사 갈 때 그 청소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맡겨가지고 와, 깨끗하게 하대. 야, 그래서 깨끗,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럽지 않고. 할렐루야. 예, 집 깨끗해? 더러워? 더러워도 더럽다고 그러면 안 돼. 아멘. 더러워 더럽다고 그러면 깨끗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은 더럽지 않다라고 한 사실을,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렇게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 수준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다? 땅에 간직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말세에 나타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세까지 마지막 때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 믿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낙담해요? 믿음이 없으면 낙담하게 된다고 한 사실.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데 한번 따라 보실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딴 걸 듣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데 딴 음성이 막 들려요? 아니죠. 목사님 말씀이 들리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니야? 딴 음성이 들려? 아니야? 예. 믿음. 예수님의 설교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효도하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아멘. 한 주간 너희들 효도를 했느냐? 한 주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했죠. 어머님, 할머님, 아버님, 안마해 드렸느냐? 아멘. 아이고 가렵다 긁어 드렸느냐? 아멘. 아이고 가렵다 그런데 아유 할머니, 어머니, 효자손 여기 있어요. 효자손을 드렸느냐? 효자손이 됐느냐? 됐다라고 얘기 못하겠지. 예? 근데 간지럽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그 핑계대면 안 돼. 먼저 다가가가지고 확 긁어드릴게요. 이러고 확 긁어드릴게요. 예? 안 간지러워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안 간지러워도 뒤에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아 나도 지금 되게 시원하네. 아, 나도 좀 긁어줄래? 아니 나는 이제 예, 뭐 아내밖에 그거 해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한테 시킬 수 없고 아내밖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듣는 거면 믿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기름 부음 가운데 알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믿음 가운데 구원에 축복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 한번 따라 보호하심.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전염병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는 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 그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컨디션을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게 진짜로 은혜 받으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니까. 찌뿌둥한 어떤 몸의 컨디션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표정도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멍에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흐름 그것을 이제 묶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묶임 그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의 도전 앞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원수에게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원수에게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수와 같이 살아요. 원수와 같이. 근데 자기가 원수와 같이 사는데 원수와 친구 삼고 이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라.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주 가운데. 근데 저주가 저주인지도 몰라. 왜 내 인생에 주기적으로 왜 이렇게 막 그 우울하지? 왜 이렇게 죽고 싶지? 왜 내 인생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왜 그러지? 물음표로 가득한 그 인생 가운데,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해도 물음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물음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게 되어지는 가운데 원수의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원수와 같이 동행하게 되는 인생.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 그런 묶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원수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장로님이 술집에 가. 그럼 귀신에게 영향받은 거 아니에요? 술 귀신의 영향을 받는, 귀신이 와가지고 술 먹어, 술 먹어, 술 먹어, 술 먹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술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러겠지. 너희들 그러겠지. 너희들 그러겠지. 아멘. 술 마귀야 떠나 갈지어다. 그러겠지. 예? 근데 갑자기 씹 웃는 것이라. 술 먹자, 술 먹자 그러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그래 이러면서 씹 웃는 것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 귀신이랑 같이 동행하는. 근데 그런 장로님이 실제 있다니까요. 저랑 아내한테 어떤 장로님이, 아유, 한잔 어때? 아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노래방 가가지고 맥주를, 응? 너무 그, 파지마. 아멘. 맥주를 꿀꺽, 꿀꺽, 꿀꺽. 예? 먹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또 어떤 분이 나보고 막 이제 시골 갔을 때술 마시라고 회도 먹었는데 술도 먹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는 안 먹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얘는 안 먹어. 얘는 안 먹어. 딱 그러는데 더러, 내가 또 먹었어요. 더러 막 그러더라고. 그 틈이야, 틈. 더러, 이게 나한테 더러 어떤 목사님도, 내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더러 먹는데 너가 뭔데 안 먹어 이러면서 이게 막 우는 사정. 내가 거기에 갑자기 씩 웃게 된다 그러면 씩 웃으면, 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야, 지금이 기회다. 시골 왔을 때 지금이 기회다. 예? 그러면 내가 귀신과 동행하게 되는 거야. 귀신이 틈을 그렇게. 그러면 보호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호하심이 없어요. 보호하심이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음란 문화에 노출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란 마귀가 막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마귀를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 갈지어다. 예. 학교에서 애들이 막 이상한 거 이게 돌려보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씩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그 믿음 없는 일, 믿음 없는 짓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귀신이랑 같이 엮여져서 그게 이제 묶임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묶임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묶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어떤 시험이 옵니다. 자,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특별히 근데 이 시험은 의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받게 되어지는 시험인 것입니다. 타락함 가운데 받는 시험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여정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유혹과 시험들이, 막,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근심의 상황이 우리 주변에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 믿음은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자, 하나님의 큰 상급은 시험 때에 예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더욱더 마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단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장 귀한 어떤 하나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인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거의 뭐 전 세계의 거의 상위 클래스 아니에요? 이혼율. 왜 이혼해요? 못 참아가지고. 그 조금 못 참아가지고.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쉽게 짜증내. 쉽게 짜증내. 화가 나면 그 마음이 넓어서 어느 한켠에 그 화를 탁 묵혀놓을 수 있어요. 근데 묵혀놨는데 또 묵혀주고 하다가 계속 쌓이면 안 됩니다. 묵혀놨다가 하나님 앞에 아 죄야 다 쏟아놓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쏟아놓으라. 할렐루야.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켠에 묵혀놓고 이제 하고 그러면서 오래 참아보는 것이라. 그리고 분노가 조절이 된 다음에 평강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쉽게 이렇게 짜증내는 그 성격, 그것이 덜 성숙된 이제 성격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몇 년 참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중간 단계의 실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고 100세 때 이삭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거의 근 25년을 참은 거예요. 25년을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어지. 할렐루야. 모세가 40년 동안 인내하게 되어졌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다윗이 광야에 이제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놓지 않는 그 인생, 귀한 인생이 되어졌었다라고 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한 번 더 참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진정으로 깊이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보시면 그 악한 자들이 많은 인생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악인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러 거짓이 난무하고 또 마약이 난무하는 이런 가운데 수많은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면서 이득을 보는 이게 조폭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자들 나중에 여러분들 결론을 보세요. 자세히 살펴도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함을 식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침의 빛은 눈으로 보기 편합니다. 근데 정오의 빛은 한번 잘못 보면 안 돼요. 잘못 보면 실명할 수 있어요. 빛을 계속 정오의 빛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좀 화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좀 조명이. 예. 제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조명바를 좀 많이 좀 세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에서는 얼굴이 그나마 하얘 보이는데, 그 지금 하얘 보이는 겁니다. 영상에서. 예. 검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하얘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정오의 빛. 이야, 조명 필요 없어. 정오의 빛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밝게 빛나. 밝게 빛나. 여러분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영체에서 이제 빛이 납니다. 뭐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보거든요. 원수도 그걸 다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두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기름 부음 받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의 때에 오히려 내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금을 주고 싶지만 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복음서 설교임을. 이거는 내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놓치기 싫은 내용,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저랑 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확실함은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누가 웃겨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소스가 많아요. 기쁨의 소스가 넘쳐나는 그 인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제가 어떤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설교를 그 채플 때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웃음 제조기. 그래서 앞에 서기만 했는데도 웃겨, 막. 앞에 서기만 해도 웃겨. 예. 장경도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대요. 이게 설교를 막 하시는데, 장경도 목사님이 마이크만 잡고 있어도 웃긴 것이라. 사람들이 마이크만 잡고 탁 째려보고 있어도 아줌마들이 막 웃는 것이라.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이,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마이크를 잡으면 왜 웃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봤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도 너가 웃기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도 너가 웃기다. 이렇게. 나도 너가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소스가 넘쳐나는 거예요, 소스가. 억지로 막 그 텐션 높여가지고 웃기는 그 웃김이 있고, 속에서부터 누가 웃기지 않아도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너희 안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같은 것을 또는 금지할 법이 없다.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성령 충만한 곳이라. 왜냐면 군대 가가지고 아침 점호하기 전에 항상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말씀 보고, 이렇게 막 그 훈련소 때 외울 게 되게 많거든요. 군인 복무 교육 그런 거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다 외우고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거기 또 내무실에 시편 365일 그 책이, 쬐끄만 소책자가 있더라고.
그걸 또 내가 딱 취해가지고 내가 이제 안에서 그 불 켜고 침낭 안에서 그렇게 막 보고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 정말 진짜 군대에서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얼마나 웃긴지.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웃음기가 있다고 이제 훈련소 땐 괜찮았는데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넌 웃음기가 있는데 너 그거를 내가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막 저를 좁혀더라고. 근데도 한번 따라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군대에서 레마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맞아도 난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없는 열매가 이게 막 내가 기쁜데 뭐 어떻게? 근데 막 좁혀는 거라. 좁혀는 그리고 갈고요. 2시간 동안 막 3시간 동안 막 갈고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듣는데 진짜 기쁨이 떠나갈 듯 한데 결국엔 또 이제 얼굴이 싱글벙글. 그러니까 야 얘는 이제 안 되겠다. 막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후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눈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갈굼당하고 하게 되었지. 근데 이제 제가 상병 때 상병 이제 아버지 군번이 졸업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 군번이 됐어요. 그럼 나는 갈고 깨서 안 갈고 깼어? 안 갈고 있어. 그리고 내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누구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중대장님이 나보고 추석 때 애들 좀 사이가 떨어졌으니까 추석 때 가족들 제일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뭘 한번 해보래. 그래서 내가 뭐 했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율동대회를 내가 했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알아? 열매가 없어. 몰라? 이거 몰라? 야 이거 모르냐? 나 아직도 기억나. 열매 없으면 이거 알아? 잘하지? 예, 목사님 율동부 교사였어 옛날에. 알아? 예.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애들 이거 얼마나 쉬워? 무화과 나뭇잎 얼마나 쉬워? 여기도 한번 시켜보면 못할걸? 누구? 못할걸? 얼마나 쉬워? 근데 어떤 애가 내 아직도 기억나는 애가 있어. 내 바로 밑에 후임인데 이거 막 시켜는데 진짜 웃겨.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 얼마나 웃겨. 막 난리가 났어. 웃기다고. 난리가 났어. 예, 저한테 막 그거 막 시키시고 근데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것이야. 예, 그리고 또 성국도 막 나한테 교회랑 자매결혼을 맺었는데 나한테 성국을 맡기는 거라. 예,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내가 성국 뭐 이렇게 대본 짜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거 짜가지고 막 또 성국도 막 하고 예, 군종도 아닌데 내가 군종 역할을 했어요. 군종직은 딴 애한테 주고 저는 군종 휴가를 포기하고 저는 그냥 이제 영적인 거를 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이제 후임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믿으세요? 그 안 믿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제 싸이월드 1총평에 내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도 제대를 했잖아요. 근데 1총평에 귀하신 우리 이러면서 차기에 몇 명이 달았어. 그리고 제가 항상 후임병들한테 니네 휴가 나가면 반드시 우리 교구 카페에 너희들 글 올려. 그러면 우리 교구 애들이 다 너희들한테 답장을 해줄 건데 그리고 너희들 교회 나가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여자애들이랑 또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군대는 무조건 여자예요. 여자의 환장하네 군대. 그리고 너희들 팬팔도 만들 수 있어 잘하면. 그러니까 거기 글을 올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미친 듯이 올리는 것이라 여자를. 그래서 이제 교회에 뭐 어떤 애는 왔어요. 어떤 애는 와가지고 누가 또 챙겨줬대.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전도를. 여자 보려고 간 건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 네, 주님 쉬어. 회개합니다. 지금.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대장님이 어느 날 이제 대대장님 실로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대장님이 얘가 대대장님실 가면은 얘가 한 마리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대대장님이 오라고 했어도 내가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한동안 안 보내시더라고 대대장님실로. 대대장님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간부식당에서 이제 대대장님 나오는데 대대장님 나오면 전체 인사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이제 대장님이 나 딱 보고 중대장 왜 김병장 오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 막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부터 월요일부터 그 대대장님실 가가지고 대대장님이랑 같이 차 마셨다니까요. 차 마셨다니까. 제대하기 전에 제대하기 전에. 그래서 대대장님한테 우리 어머님 고깃집 소개시켜드리고 교회 얘기 계속하고 교회 얘기 계속하고. 예, 그 왜냐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외부에서 용돈을 받아오면은 우리 부대 앞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 대부분 다 그 돈을 드리고 부대로 왔어요. 드리고 왔어. 나는 군대에서 주는 돈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주면은 그 좀 돈이 있으면은 고아원에 이렇게 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고아원에서 누가 우리한테 후원을 했다 해가지고 중대장님한테 그 명단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한 게 아니고 명단을 썼어 또. 예, 네, 그래가지고 김병장 앞으로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근들이 이제 퇴근하기 전에 우리는 상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자대 배치 받은 군인이었는데 상근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근들이 퇴근하기 전에 앞에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아원에 돈을 이렇게 후원했다. 박수 막 다 박수. 박수 막. 얼마나 기뻐요? 야, 자, 그 어두운 군 생활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 재밌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요,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군종으로 차출받을 뻔 하기도 했어요. 훈련소부터. 왜냐면 훈련소 때 그 어머님이 돈을 많이 줬거든요, 저한테. 몇십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첫 예배 때 다 헌금했어. 100% 다 드렸어. 100% 다 드렸어. 근데 또 그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돈 이름을 또 썼어 다. 김권삼 이러면서 이름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훈련소에서 방송이 들리는 거라. 9번 훈련병 이러면서 오라고 어디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군목이 있는 거라. 군목이. 그래서 이거 너 헌금 다 드린 거지? 이런 분들 물어보는 거야. 예,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참 신앙 좋다. 신앙 좋다. 근데 그때 나를 군종으로 좀 스카우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난 그런 기대를 내심 좀 했거든요. 근데 좀 고민을 뭐 하셨는지. 근데 일단은 이제 이걸 내가 받을 수 없다. 근데 그분도 되게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 헌금인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그걸 다시 줬어요. 한 2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거를 나한테 다시, 너 이거 자대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너 이거 내가 다시 줄게. 너 이렇게 내면 안 돼. 군대에서는 이렇게 내면. 이렇게 저한테 다시 그 제 이름 적혀져 있는 헌금목도 그대로 제가 받아가지고 또 넣었어요. 또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랬으면 이랬어야 내가 군종이 됐나? 그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또 넣었어. 안타깝네. 예. 근데 아무튼 그 전부 다 드렸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막 그렇게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훈련병 때 또 애들한테 다 전도를 했어요. 다 예수님이더라고.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내가 9번 훈련병이었는데 11번 훈련병인가? 걔가 조폭 출신 같이 생긴 애가 있었어요. 걔한테도 막 예수님이더라고 하는데 막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얘가 막 예수님 믿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 옆에 10번 훈련병은 불교 신자였는데 얘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 예수님 믿는 거 한번 생각. 왜냐하면 내가 되게 열심히 내가 훈련병 때 비공식 기록이지만 높은 점수로 이게 나온 걸로 분명히 그때 소대장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주여. 그런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믿습니까? 예. 근데 애들을 많이 챙겨줬어요. 애들 많이 챙겨줬어. 그러니까 그 애들이 굉장히 이제 좀 감사했던 거죠. 내가 먹을 거 애들 막 더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아, 이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랬나? 근데 아무튼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거 확실한 거예요. 10번 훈련병이 분명히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겠다.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결론은 확실하게 예정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영혼의 구원, 우리의 마지막 처소는 새하늘과 새 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1장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하여 마지막에 얻을 이 구원은 뜬구름 잡는 구원이 아니고 선지서, 구약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임을.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만방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라, 시온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수많은 원수들을 회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방울에도 거룩이라도 써있는, 온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 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소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뜬구름 잡는 구원이 아니고 구체적인 구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일 수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하는 자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구약 시대의 선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 예수님의 흐름을 가지고 예언했다고 한 사실. 자, 꼭 아셔야 돼요. 선지서와 시편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선지자와 시편에 말한 모든 내용 다 누구에 대하여 말한 거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거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선지서를 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내용 중에 핵심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분이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여러 어떤 내용들이 호세아서에도 간접적으로 기록 예언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고 레위기서에도 3일이란 단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구름 갑자기 뭐 나타나셔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정된 대로 선함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미리 직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한다라고 한 이 단어가 searching, 이게 뭐냐면 조사한다 이거죠. 조사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누가 섬긴 바? 아무튼 예수님. 예수 그때 복음서에 나온 모든 설교와 모든 행동,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관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현재 통치자로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통치 가운데 우리도 함께 통치한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같이 앉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통치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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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자, 이 복음이 적용되어진 자들의 삶, 요것만 우리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허리를 동인다는 거라는 건 뭐예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에 끈이 풀어지게 되면, 옷이 풀어지게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허리를 동여야 돼. 허리끈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 허리끈 체크 못하면 어떻게 돼? 허리끈 체크 안 하고 막 이렇게 춤추다가 어떻게 돼? 예? 허리끈을 동여. 목사님 벨트 안 하고 혹시 막 이거 춤추면 어떻게 돼? 아유.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예. 허리를 동여야 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신이야. 허리를 동이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도 얼굴에 밥풀 묻어 있으면 돼, 안 돼? 예, 안 돼. 이거 항상 체크해야 돼. 예. 어떤 분이 이게 계속 먹는데, 예, 막 먹어. 묻히고 먹어. 야, 너 그거 저녁 때 먹으려고 묻혀놓은 거야? 막 누가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밥풀 묻. 예? 니들 밥풀 입에 물을 때 있어? 없어? 없어? 예? 항상. 야, 그, 김사랑 선생님 먹방 하시는 거 내가 한번 본적 있는데, 와, 입에 묻은 거를 다, 체크를 다 하시더라고. 특별히 콩국수를 드시는데, 콩국수 먹방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입에 여기까지 다 묻게 돼 있어요. 콩국수 먹방. 근데 이거를 다 이거 없애더라고. 혀로. 다 없애. 정확하게 다 없애더라고. 예? 콩국수의 모든 그 흔적을 전부 다 없애면서 먹방을 하는데, 야, 난 저렇게 안될것 같은 느낌이 나 드는 거예요. 나는 좀 위험하다. 난 콩국수 먹방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그 부족한 게 없도록 근신해야 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허리를 동여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예배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꽉 동여야 돼. 꽉 동여야 돼. 할렐루야. 30분 기도 허리를 꽉 동여. 할렐루야. 예, 풀어져, 근데. 얼굴에 바쁜 분인 것처럼 막 풀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을 잘 입어요. 거룩의 옷을 이제 입었다고 한다면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딱, 꽉 이제 축복의 옷을 하나님 주세요. 찬송의 옷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꽉 이제 끈으로 묶어놔야 된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의 옷을 주셨는데 그냥 막 이제 예? 갑자기 막 찬송하라고 하는 키보드를 주셨는데 엄한 걸막 불러. 그럼 돼, 안 돼? 예. 그리고 또 이웃 가운데 또 특별한 찬송의 옷은 무엇이냐? 이웃 가운데 특별한 찬송의 옷은 경배, 경배의 옷입니다. 경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찬송을 예배 준비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예배 시간부터 찬송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 시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 이제 찬양의 단계들을 거치고 마지막에 경배의 단계. 사실은요, 경배만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좀 적어도 경배만 잘 되면 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경배만 합니다. 중간에 뭐 보혈 찬송 뭐 댄스곡 안 합니다. 그냥 탁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탁 주님께 경배, 하나님 임재가 탁 충만한 거라. 할렐루야. 예. 해서 하나님 앞에 해서 그 스트링이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링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수지에서는 이게 잘 못해요.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 스트링이 이게 쫙 장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하는데, 내가 몇 번 또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좀 회중들이 확 끌어올르다가 탁 이제 잔잔하게 편하게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만 탁 집중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안 된 다른 부르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쭉 잔잔하게 이렇게 깔면서도 이렇게 주님께 나갈 때, 근데 자, 그 시간대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시간대 무릎을 꿇어보는 거라. 할렐루야. 그 시간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 자유롭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 찬송의 옷을 줬습니다. 꽉 동여매는 겁니다. 경배 시간대 꽉 동여매는 겁니다. 꽉 틈이 없도록. 절대로 찬송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끝까지 바랄지어다. 그렇게도 번역이 돼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온전히라고도 번역이 되고 끝까지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은혜를 바라는 태도는 허리를 동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를 전심으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심으로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구체적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행했었던 모든 행함들, 또 그러한 어떤 디자이어, 그런 어떤 소원들, 이것을 여러분들 내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과거의 옛 습성에 묶여있는 그 욕구들이 부스부스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어떤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또 절대로 낙담한다거나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될 일들은 그런 어떤 욕구, 사욕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지금 그 길로 행하는데 자꾸 본이 되거든요. 본받으면 안 돼요.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정치인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떤 교수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떤 연예인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가수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기꾼, 어떤 경제인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15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한번들은 모든 행실에, 교회에서도,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도, 신호등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학원에서도, 아멘. 모든 행실에, 자,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모두 아멘. 아멘.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저번 주 주일부터 제가 이야기 조금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졸지 않도록, 할렐루야. 졸음이랑 끝까지 한번 싸워보는 거. 아, 졸지 말라고 내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거의 한 사람도 안 졸더라고, 주일날 해보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내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안 졸고,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조금만 틈을 주면 또 이제, 하, 또 이제, 이거보다 잠이 안, 잘 오는 게 없어요. 이 설교 시간 때보다 잠이 잘 오는 데가 없어. 꿀맛이야, 꿀맛. 설교 시간 때 잠자는 게 꿀맛 같아. 너무 아쉬워. 설교 시간 끝날 때 탁 깨요. 곧바로 깨. 그 꿀잠이 탁 이제 없어져. 설교 시간 때 그 꿀잠을 없애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상고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에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시킬지 한번 그 적용시켜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확인도 해보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와꾸를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거룩하게 모든 환경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극단적으로 거룩하게 한다, 헌신한다라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떤 단계 단계 가운데 작은 일에 하나하나씩 충성해 나갈 때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 자, 일단은 이웃 가운데는 졸지 않아 보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끝까지 한번 아멘 해보는 것이라. 아니오가 아니고 노멘이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멘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그렇게 순간순간 그것만 잘해도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그거 하나만 잘해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큰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저 믿음의 위인들, 귀하신 믿음의 위인들처럼 저도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받은 응답이 뭐냐면, 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친밀함 가운데 그렇게 더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그 구별시켜 나가면 그 친밀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게 진짜 안전함 가운데 거룩함이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거룩함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될 때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수 없는 거룩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작은 것 하나, 오늘 찬양 열심히 한 거, 그거 작은 거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열심히 한 거, 그거 작은 거죠. 30분 기도하는 거 작은 거죠. 할렐루야. 예, 그거 잘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때 왔다 갔다 안 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때 그 딴짓 안 한 거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이런 작은 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딱 듣고 있는 거야. 안 졸고. 야, 애들 때부터. 할렐루야. 예, 그걸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쁨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결국에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과 여기 계신 모든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게 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